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비타민C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왜 중요한 것이다? 비타민C가 산화방지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먹으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최고냐? 그러면 비타민C 저는 동의합니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쁜 버릇이 있어요. 좋은 거면 어떻게 하자? 많이 먹자. 그래가지고 그거 좋은 거라고 그럼 많이 먹는 거를 메가도스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 C 주사를 세상에 메가도스를 막 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병원에서는 그런 짓 하는 병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다 얼렁뚱땅 적당히 뭐 이렇게 하더라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하는 그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 대한민국에서 비타민 C 열풍이 확 꺼져 버렸습니다. 예, 네.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펜실베니아 대학이라 그러면 여러분 미국과 아이비리그 최고 수준의 대학 중에 그 6개 대학인가?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비타민 C도 뭐 암 유발할 수 있다. 왜? 어떻게? 예. 노화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C가 오히려 인체 DNA를 파괴해 가지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적당히 섭취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메가도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큰일 나.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암양리학센터 연구팀은 비타민 C가 인체에 있는 리피드 하이드로포옥사이드, 리피드 하이드로포옥사이드를 분해해서 세포 유전자 구조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되어 온 독성 물질인 지노톡신을 만든다고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되자 그냥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상당히 지났어요. 그럼 요즘 또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 아직. 하면 안 돼요. 자, 왜 하면 안 되는가를 이제 제가 그 베타카로테인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폐암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부족하더라? 베타카로테인이 혈중 농도가 부족하더라. 낮더라. 그래서 이제 온 매스컴을 통해서 갑자기 베타카로테인을 섭취를 많이 해야 폐암을 뭐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예. 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TV 방송으로 나가고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베타카로테인을 막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때 이제 미국에서 건강식품 보조제 일종으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뭐예요? 불티 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약회사들이 베타카로텐 알약 때문에 막 돈을 막 벌어들이는 거야. 예. 네. 자, 그게 이제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타카로텐이 특히 당근이 암 예방을 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녹즙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녹즙기 두 회사가 있었는데 이 두 회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저쪽 녹즙기에서는 쇳가루가 나온다 캐싸면서. 예. 네. 그래서 고발하고 난리를 치고, 예. 네. 사람들이, 어느 녹즙기가 좋냐. 막 이러고 막 맨날 막 당근을 갈아 먹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욕심이 나는 거라. 뭐냐면 지금은 베타카로테인이 분류가 되기를 약품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식품 보조제로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비싸게 팔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암 예방제라는 폐암 예방제로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게 식품 보조제에서 약품으로 승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품으로 승격됐다 그러면 뭐요? 값을 10배로 더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미국 식약청에다가 이거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청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마 이 세상 어느 국가보다도 어떤 물질을 약으로 분류해 주는 면에 있어서는 미국 식약청이 제일 엄격해요. 그 미국 식약청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폐암 환자에서 낮다라고 발표했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제약회사들이나 신문 기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타카로테인이 폐암 발생을 예방한다라는 것은 증명된 적이 없다. 그 말이 맞는 거죠. 증명된 적이 없다. 그래서 뭐 비타민 C 메가도수가 암에 좋, 이거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증명되지 않은 거는 대학병원 같은 데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요. 왜? 그거는 대학병원으로서의 수치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소문에 따라하지 마세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제약회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네들이 이 베타카로테인이 실제로 폐암을 예방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우리가 물론 승격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그 식약청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직도 증명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식약청에서 무슨 제안을 했냐면, 온 미국의 꼴초들을, 담배를 하루에 두 갑 이상 피우는 사람들을, 2만 명을 모집해라. 그래서 만 명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실제로 베타카로텐 알약을 먹이고, 또 한쪽에서는 베타카로텐 알약이라고 하면서 밀가루 알약을 먹여라. 그래가지고 결과를 보자. 그래서 몇 년을 하면 되냐. 10년을 해라. 10년 동안에 그 데이터가, 자료가 쌓이는 걸 보아가면서 이게 정말 베타카로텐이 실제로 폐암을 예방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제약회사들이 오케이 우리 하겠다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해 보니까 이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언제 어디서 모여라 미국 각처에 이제 흩어져 있는 이 꼴초들을 이제 어디서 모여가지고 피도 뽑고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제 이런 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력이 많이 돼. 간호사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연구 개발비가 어떻게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 6년을 하다가 제약회사에서 돈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를 10년 하면 이게 이제 성격을 받아도 버는 돈하고 지금 이 연구 개발비하고 이게 별로 차이가 이윤이 별로 없겠다. 지금 현재 이 연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연구 개발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년까지 하면 이거는 성격을 받아도 남는 게 별로 없겠다는 계산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 같이 제약회사들이 가서 식약처에 가서 우리 더 이상 이거 비용이 너무 들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6년 한 것 가지고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그래도 10년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6년 이때까지 한 거 결과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뚜껑을 열었어요. 이게 미국 그 당시에 미국 의사 신문, 네, 이게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헤드라인, 기사, 헤드라인이 크게 나왔어요. 뭐라고? 자, avoid는 뭐예요? 피하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뭐를 하지 마라? 베타카로테인을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다이어트에 adding 하지 말라. adding은 뭐예요? 첨가입니다.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베타카로테인을 평소에 먹는 음식을 먹고 또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고 이러고 지냈어. 그거를 뭐예요? 하지 말라. 아니, 왜 하지 말라고까지? 하지 말 필요는 없어. 근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해로워. 해로워. 좋은 것도 뭐예요? 비타민C가 아무리 좋아도. 자, 비타민C도 산화방지제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테인도 뭐예요? 산화방지제인데 이 산화방지제가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하면 너무 많으면 해롭다는 증거가 나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이제 통계적 수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고 난 뒤 5년 후, 10년 후, 미안합니다. 사망률이, 폐암을 걸려서 죽는 사망률이 5%, 10%, 15%. 이건, 여기는 이제 total, 전체 mortality, 사망률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체 사망률이 5%,
10%, 15%. 그 다음에 여기는 1년 후에, 2년 후는 이렇고, 4년 후는 이렇고, 6년 후는 이렇게 나왔다. 자, 근데 여기 줄이, 선이 두 개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망률, 또 이 사람들의 사망률인데, 이 사람들의 사망률은 누구의 사망률이냐 하면, 실제로 베타카로텐 알약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 이 보라색 점점점은, 여기 있잖아. 플라시보, 그랬죠? 플라시보라는 베타카로테인이 아닌데, 밀가루 알약인데, 베타카로테인인 줄로 생각하고 먹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베타카로테인을 안 먹은 사람들. 이거는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누가 더 높아요? 보세요. 해가 갈수록, 예. 4년째 가면 확실히 베타카로텐 먹은 사람의 사망률이 더 높아져. 그 다음에 5년 후면 더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급격하게 미국 식약청에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거를 스탑! 한 거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라고 많이 먹는 거는 결국 손해봅니다. 만일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진짜로 여러분 암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그 좋은 거라는 것들 다 뭐요? 도매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소매로 팔면은 이거 남아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런 거를 강의를 해야 되고, 이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하나도 추천할 만한 게 없어. 가장 추천할 만한 게 있다면 비타민C요, 저도. 그러나 비타민C까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필요량 이상으로 내가 섭취를 하면 오히려 암 발생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운동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여러분. 운동을 매일 한다는 것, 규칙적으로. 이것은 여러분 유전자에 좋은 뜻을 전달합니까? 나쁜 뜻을 전달합니까? 좋은데, 운동은, 야, 역시, 방구석에 있다가, 방구석에 있으면 나가서 운동하기 싫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 돼. 에이, 나간다. 그래서 좀 스트레칭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떴다. 아, 나가기 싫다. 그래서 그만 뭐 그냥 누워서 빈둥거리면 그거는 무슨 선택이 되는 거요? 나는 운동하기 싫다는 선택. 그거는 나는 살아있기 싫다는 선택을 뜻합니다. 죽은 사람이 운동을 안 하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 운동, 내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몸은 뜻에 반응하잖아요. 우리 유전자는, 아, 이 사람은 살라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암에 이기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 암에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로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생기가 가서 유전자를 켜주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신다, 건강식을 한다, 풍부한 산화방지제가 들어있는 건강식 식물성 음식을 섭취한다. 이런 것이 다 우리 몸 안에는 뜻으로 작용해. 무슨 뜻?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암을 이길 거야. 근데 여기다 디립다. 삼겹살, 뭐, 이랬어 하면, 여러분,
이래서 하면 우리 몸 유전자들은 이 사람은 암이 좋아하는 음식만 처먹어. 계속. 아시겠죠? 어떤 음식을 암이 좋아하게? 영양소의 균형을 깨는 음식입니다. 그게 삼겹살. 이것이 아마 단일 음식을 대라 그러면 삼겹살이야. 이건 기름기가, 기름덩어리야. 그렇죠? 기름덩어리에다가 이제 고기가 조금 있는데 고기는 다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뭐는 하나도 없어. 탄수화물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정작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 중에 우리 몸에 실제로 가장 많이 필요한 음식은 뭐게? 탄수화물입니다. 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생산시키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 사람의 몸에 평균적으로 탄수화물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5%야. 또는 60%까지 양보해 줄 수도 있어. 아,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여러분, 총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 양의 15% 내지 많이 잡아서 20%면 좋겨요. 그 다음에 지방. 지방도 15%. 그러니까 15%, 15%, 100% 만들려면 탄수화물은 몇 프로가 돼요? 70%. 이게 뉴스타트가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영양학자들은 탄수화물은 아무리 적어도 60%, 65%다. 그 다음에 단백질 아무리 많아도 20%. 이게 더 이상 되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해요. 탄수화물은 순수하게 에너지, 우리가 운동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실, 우리 건물 이거 하나를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비용이요? 에너지 비용이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지방, 단백질은 우리 이 건물로 치면 이런 뭐예요? 건축 자재야. 뭐 건축 자재가 한번 지어 놓으면 조금씩 수리할 때 그렇죠. 건축 자재 조금 사서 또 붙여주면 되는 거고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운영할 때 단백질 건축 자재비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지방. 단열재, 이런 거야. 단열재를 그렇게 맨날 갖다 써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 건물처럼 에너지 비용이 가장 많이 필요해. 예.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고, 이제 그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겹살로 끼니를 때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삼겹살로 끼니를 때운다 하면 탄수화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요즘 젊은 사람들 저탄고. 글쎄, 요즘은 또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고지방, 고단백, 저탄수화물을 표방하고 있어. 그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건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몸매 때문에 그래요. 몸매. 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저탄수화물에 고지방, 고단백을 표방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그게 벌써 한 15년 됐습니다. 그런 바람이 부른 지가. 예, 그런데 그 10년, 15년 동안에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암 발생률이고 질병 발생률이 훨씬 높아. 예. 그래서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합리적으로 해야 돼. 그건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특히 젊은 여성들을 위하여, 이 몸매 위주, 미용 위주,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고단백, 단백질,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었다, 한우를 먹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단백질이, 예? 45%? 지방이 뭐예요? 50%? 탄수화물은 몇 프로밖에 안 들어가? 뭐, 찔끔 먹는다고? 밥도 뭐, 찔끔 나와가지고. 이건 완전히 영양소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의사지요. 의사로서 몸에 병이 생겼다. 특히 간경화, 간이 나빠졌다. 특히 콩팥이 나빠졌다. 예. 네. 그러면, 병원에서 콩팥이 나쁘거나 간이 나쁜 환자가 입원을 했다. 그러면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네. 단백질을 제한해라. 지방을 제한해라. 그부터 제일 먼저 간호사들에게 오다. 오다는 명령이죠. 오다. 왜? 간이나 콩팥은 이런 단백질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많이 들어갈수록 콩팥이 나빠지고. 또, 왜 그러냐면, 단백질의 근본 원료가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렇죠. 예. 그래서, 산은 산인데,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뭐가 돼? 우리 체질이 무선성이 돼버려? 산성이 돼. 우리 체질은 본래는 약간 알칼리성이라 해야 돼요. pH가, 여러분 pH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pH 중성. 중성은 pH가 몇이에요? 7. 근데 우리 몸은 7보다 더 높은 알칼리성. 7.4. 7 이하로 떨어지면 6.9, 뭐 이렇게 떨어지면 그게 산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식을 주로 하면 이 아미노산 섭취가 너무 많아지고 그다음에 지방 섭취를 하면 지방도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방산이야. 아시겠죠? 지방산. 그게 산성 음식을 막 집어먹네.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는 그 중요한 T세포가 가장 강력하게 활동해서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우리 체내 환경은 pH가 얼마라야 돼? 7.4라야 돼. 근데 이런 걸 막 처먹어. 뭣도 모르고. 자, 그러면서 뭐 섭취는 없어? 산화 방지제 섭취는 없단 말이야. 이거 정말 이런 거를 정말로 교육을 해야 돼. 예. 그 산화 방지제는 없어. 그러면 암 환자의 세포 안에서도 건강한 세포 안에서도 계속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마저 암세포로 변질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70%, 단백질 15%, 지방 15%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게? 어떻게 먹는 거게? 그게 채식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쌀에도 단백질이 있나요? 있습니다. 쌀에도 단백질이 8% 내지 9%가 돼요. 네. 그리고 밀, 오늘처럼 여러분, 통밀국수, 수제비. 통밀에는 단백질이 12% 내지 14%가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콩은 24%. 그래서 여러분, 콩만 드립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단백질 과잉이 돼요.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하다? 천만의 말씀. 다 옛날에 그 무식한 영양학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의과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아미노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아미노산이 막 섭취가 되죠. 그럼 이 아미노산이, 이제 이게, 분해가, 몸 속에서 분해가 되면은, 암모니아가 돼요. 이 암 하는 것도 암미노하고 같은 말이에요. 암모니아 산. 암모닉 에시드라는 산성이 돼요. 그래서 육식 섭취를 많이 하면, 이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를 약하게 하는 이 체질, 산성 체질로 변해. 아시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산. 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체질이 산성이 되면, 여성들에게는 이제 체질이 산성이기 때문에, 뼈, 그렇죠? 뼈 속에 있는, 이런 인, 칼슘 성분이 산성비가 내리면 어떻게? 토양 속에 있는 칼슘 인 성분이 녹아서 흘러가서 기린들이 칼슘 인 성분 섭취를 충분히 못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뭐예요? 뼈라도 씹어먹도록 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가장 이상적인 3대 영양소 균형을 잡아주는 식생활이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뭐 이거 먹으면 더 좋고 저는 어떤 때는 아이고 막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때도 있어. 돈이 딸릴 때는. 그래도 저 구석에 뭐요? 저 소파하고 저거 다 치우고 저기에다가 조그만 전빵을 하나 내가지고 그거 도매로 받아서 쌓아놓고 제가 몇 마디 구라만 치면 여러분 다 살 거 아니요? 네. 그러면 짭짤해요. 네. 뭐 요즘 뭐 비싼 거 많아. 뭐 한 박스에 30만 원 뭐 이래 쌓고 그거 마진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거 뭐 도매감으로 하면 30만 원짜리라도 아마 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거기다 광고비에다가 박스 만드는가 뭐 공정비 가지고 그러면 30만 원짜리 도매금으로 10만 원 주고 사서 여러분한테 정가는 30만 원인데 이번 특히 282기 생들에게는 20만 원에 판다. 그럼 사요 안 사요? 그럼 우리는 마진이 10만 원이야. 세상에. 그게 10박스만 팔아보소.
100만 원이고, 어, 또 다른 것도 몇 개 팔면 직원들 월급 나온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이렇게 상업화 돼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바른 말을 못 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런 3대 영양소의 비율이 딱 맞는 이런 식사를 하면 암세포들이 어떡하게? 와, 이거 아침부터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심호흡도 하면서 막 산소가 막 공급이 되고, 아니 밥 먹을 때는 뭐예요? 옛날에는 막 단백질 지방만 쳐들어오더니 이제는 3대 영양소 비율이 뭐예요? 딱 맞고. 이거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식사요? 정상 세포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기 먹고 막 삼겹살 막 이렇게 먹으면 정상 세포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 이게 막 단백질 그렇게 필요도 없는데 막 왕창왕창 들어오니까. 그래서 암세포들이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영양소 균형도 안 맞고 충분한 공기도 나쁜 공기 속에서 심호흡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 와중에서 막 또 출근길에 막 또 스트레스 받고, 예. 그러면서 물도 잘 안 마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점심 시간에 와서 식사한다, 저녁에 뭐 회식한다 이런 데면 뭐요? 이 3대 영양소 균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세포가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자꾸 때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악바리처럼 살아나갈 수 있는 비정상 세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변질되는 거야. 유전자가. 내가 먹는 식생활부터 해서 모든 게 정상적이지가 않아. 아시겠죠? 그러면 비정상 상황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비정상 세포로 변하기 위하여 유전자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로서 탁 뉴스타트에 와 보니까, 와, 누가 살맛이 나? 정상세포가. 이야,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음식도 들어오고, 이제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뉴스타트 시작해보니까, 암세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살겠냐? 그래서 제가 그리면서 보여준 대로 그런 뉴스타트의 그 가장 이상적인 생명적인 상황으로 확 바뀌어 버리면, 그러면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억지로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 풀만 먹고 살게 됐네. 나 참 운동도 하기 싫은데 막 암 날라면 막 운동해야지 죽으나 사나 이러면 뇌파는 안 바뀌어. 뇌파는 계속 배타파고 음식은 건강한 음식이 들어가. 그러나 유전자는 뭐가 더 중요해? 뇌파가 더 중요합니다. 네. 내면의 환경. 아,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뉴스타트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즐겁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근데 즐겁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더럽게 재수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거 팔자에도 없나 풀만 먹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강제로 건강식을 하고 있으면 암세포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당장 좀 살기가 힘들어도 암세포는 이 사람이 즐겁지 않은 걸 보면 작심 뭐예요? 네. 뭐 잘해봐야 한 일주일 하다가 때려줄 거야. 그때까지 우리 참자. 인내하자. 그래서 암세포가 죽여달라는 민원 서류를 T세포에게 신청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 야 이거야, 이렇게 되면 확실히 내가 안 나올 수가 있구나.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빨리 돌아갈 수 있구나. 야 이걸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네. 와, 그리고 뉴스타 좋아서 실제로 지내보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지겹고 그러면 암세포는 인내해요. 암세포는 우리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뭐 지금 당장 현미밥 들어와 쌓고 뭐 했어도 이거 별로 오래 갈 거 아닌 것 같아. 뜻이야, 뜻에 반한 게. 네, 뜻.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면 죽여달라고. 그때 T세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암세포 보고. 생각 잘했어. 나는 요즘 살만해. 너는 힘들지? 그럼 암세포가, 아, 안 되겠어. 이 사람, 옛날엔 아주 살기 좋았는데, 이젠 더 이상 이 사람 몸 안에서 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신청해. 서류 제출해. 그러면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신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 멋있어. 그렇죠. 멋져. 신사적이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게. 신의 성품. 그냥 보기 싫은 놈이 새끼들 다 와 죽여, 죽고 싶어 있는 새끼들. 그러면 암세포는 또 도망가고 하나님은 막 따라가서 또 죽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해놓지를 않았어. 그래서 이 암 연구를 해보면 참 멋지게 되어 있다. 아름답게 되어 있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타민C든지, 베타카로테인든지, 필요 이상의 섭취는 우리에게 오히려 뭐예요? 해롭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전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뭐 암 환자들 이렇게 와서 밥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비용 충당은 주로 그런 거 팔아서 다 합니다. 우리 뉴스타트에서 그 나중에 하나님이 상구야 그리고 그거 팔아서 이윤을 좀 남겼나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채식이 왜 건강식의 주류가 되어야 하나 하면 식이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 영어로는 fiber라고 합니다.
옛날에 의과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섬유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이 식이섬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 식이섬유가 섬유는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하고 있고, 이건 어떤 물질이냐면, 이거는 우리 몸 안에서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음식에 있는 그 물질 구조대로 그대로 남아서 우리 입으로 들어갈 때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장을 다 통과해도 파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똥 속에, 대변 속에 섬유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왜 이런 섬유질이란 물질이 있냐고 하면, 이 섬유질이 있어야 이것이 장을 청소를 해줍니다. 육식을 많이 하면 섬유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이 장벽에 굴곡이 많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굴곡 사이사이에 찌꺼기들이 아주 미세 찌꺼기들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남아가지고 이 장내 세균,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먹을 수 있는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찌꺼기들이 많을수록 나쁜 장내 세균들이 거기에 많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살면서 그 찌꺼기들을 먹으면서 이제 나쁜 배설물을 막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쁜 배설물이 많이 나오면 그 나쁜 배설물들을 우리 장에서 다시 흡수를 해.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T세포, 면역세포에 아주 안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런 찌꺼기들이 많은 사람들, 주로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기름기와 단백질이 주된 3대 영양소의 그 요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을 분해하기 위하여 이 간에서 담즙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간에 단백질이 과잉이 되면, 너무 많이 섭취가 되면 간이 이렇게 막 이 과부하가 걸리는 이유가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야 돼요. 왜 담즙이 많이 생산돼서 담낭, 쓸개에 저장해놨다가 삼겹살이 왕창 들어오면 어떻게 막 이 쓸개 속에 저장해놨던 그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막 짜내야 돼. 그래야만 지방질이, 기름기가 어느 정도 소화가 돼요. 그러면 이 담즙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물질과 나쁜 장내 세균, 육식을 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나쁜, 많이 생겨 번식할 수 있는 나쁜 장내 세균들의 합작품이 생겨. 나쁜 장내 세균들은 뭐를 생산해? 나쁜 배설물을 생산하고, 그 나쁜 배설물하고 담즙, 남아 돌아가는 담즙하고 합해지면 아주 나쁜 발암물질이 생겨요. 이 발암물질들 때문에, 이 발암물질이 이제 대변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변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예요? 대장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 대장 안에 나쁜 세균들의 배설물과 그다음에 그 담즙 남은 담즙들과 막 뭉쳐가지고 이렇게 발암물질이 돼서, 그래서
그게 머물러 있는 곳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 발암 물질들이 대장에 흡수되면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대장암 발생률이 많고, 그 다음에 대장암을 비롯하여 직장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그 발암 물질이 흡수가 되면 전립선암, 여자들도 그렇게 육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유방암, 난소암, 그것들이 다 발암 물질이야. 그래서 여러분 치맥 이래 쌓는 거 참 곤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암에 걸리잖아. 그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이제는 뭐요? 암 환자 제조 공장으로 변하고 있어 지금. 젊고 건강한 사람 옛날에 암에 안 걸렸어. 왜? 여러분 30대 40, 20, 30, 40대가 왜 면역력이 약해져야 돼? 싱싱한 강력한 면역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고 막 요즘은 뭐요? 뭐 달콤한 거 막 카페 가가지고 뭐요? 막 기름 범벅이 된 케이크. 막 이러니까 암 안 걸리는 것이 뭐요? 신기할 정도라니까. 지금 앞으로 점점 그렇게 돼요. 이게 해가 갈수록 젊은 사람들. 제가 옛날에 1980년도에 제가 이제 뉴스타트 시작했는데, 1980년도에는 뉴스타트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거의 다가 뭐예요? 예, 네, 65세 이상 70대에서. 그런 사람들이나 암에 걸렸지. 이게 급격하게 뭐 5년 지나갈수록 암 환자는 나이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기 낳았어. 애들 낳았어. 애들이 뭐요? 이러고 된 거예요. 살이 쪄갖고. 저거, 암 안 걸리면 다행이야. 네. 여러분, 이거, 그래서 뉴 스타트를 빨리 배워야 돼. 아시겠죠? 저 뒤에 신혼부부 같아. 그렇죠? 예. 네. 내가 몰라봤어. 몰라봤어요. 제가 옛날에 만나기도 했고, 예. 네. 우리, 전도사님이 어디 목사 됐어요? 예? 네? 목사 되셨구나. 안수 받았구나. 근데 어머니가 기관지 천식, 그 기관지 천식 환자 중에 제일 지독한 환자였어,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 사람 안 된다. 근데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완전히 나버려서 천식이. 예, 여러분들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잘 하면, 예? 그래서 이제 몸 속에 다 내면의 환경이 바뀌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강, 그러니까 이 섬유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이제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영국의 데니스 버킷트라는 영국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의사가 있었어. 데니스 버킷트. 이 사람이 대장암 전문가야. 이 사람 보니까 영국에서는 대장암 환자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대장암 환자 한 사람도 없어. 찾았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대장암이라는 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대장암에는 안 걸리게 돼 있다. 그때는 당뇨 환자도 없었으니까. 왜 없었을까? 그때는 고기 얻어먹기가 힘들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때는 다 한국 사람들은 당뇨병 안 걸린다 라고 배웠는데, 뭐 당뇨병 쎄별 있잖아요. 그래서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변하면 이제 이런 병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 닥터 버킷트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대장암이 안 걸릴까? 그래서 이제 대장암 연구가들은 똥에 관심이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 똥을 보면 영국 사람들이 눈 똥하고 현저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게? 여러분, 그거 못 느꼈습니까? 뉴스하트에 와서 똥을 넣어보면 똥 무대기가 커요. 어떤 경우에 좀 뭐예요? 내가 눈 똥을 보고 내가 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많이 처먹었나 싶어서. 그게 섬유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성 음식. 이 섬유질이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섬유질들이 소장, 대장을 통과하면서 장벽에 붙어 있는 미세 찌꺼기들을 어떻게 청소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 식물성 음식에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뭐예요? 이걸 넣어주셨다고. 그 계획이 다 있었어. 그거를 우리 의학에서는 이제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 장내 세균이 우리 다른 분야의 건강 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비만. 그래서 옛날에는 육식을 많이 해서 기름기를 많이 섭취해서 고칼로리 식사가 돼서 비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육식 때문에 오는 그 비정상적인 나쁜 장내 세균의 과잉 번식으로 말미암아 그 장내 세균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물질 때문에 비만이 걸린다. 그래서 뉴스타트하면 그런 장내 세균들이 다 쫓겨나가요. 왜? 매일 먹는 음식에 뭐가 있으니까? 섬유질이 있으니까 싹 청소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빵구란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육식 빵구가 있고 채식 빵구가 달라요. 아시겠죠? 육식 빵구는 뭐가 부족한 빵구예요? 섬유질이 부족한 빵구야. 그러면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말은 장내 그 나쁜 세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그 찌꺼기를 또 발효시키고 해서 빵구를 끼면 소리는 작은데, 냄새는 지독해요. 근데 이제 뉴 스타트 빵구란 건 뭐냐고 하면, 이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면, 이런 나쁜 장내 세균, 찌꺼기가 뭐예요? 그 미세 찌꺼기가 다 청소돼서 나가니까,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고 살게 부족해. 그러면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이 섬유질이라도 먹고 살자.
섬유질도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섬유질을 분해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당분, 탄수화물이니까 당분이 나오죠. 그 당분을 섭취해서 나쁜 장내 세균들이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탄수화물을 이제 나쁜 장내 세균들이 분해하면, 그러니까 발효가 되면서 탄수화물이, 아니, 탄산가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뉴 스타트 방구는, 탄산가스 방구예요. 근데 이 탄산가스 방구의 특징은, 부피가 크니까, 방구를 끼면 소리가 커요. 소리가 큰데, 근데 냄새는 뭐예요? 나쁜 냄새는 하나도 없어요. 그 무색무취.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요구르트가, 뭐, 요구르트니 무슨, 뭐, 밥 먹고 먹는 게 많이 나왔어요. 이제 뭐, 바이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게 다 이제 장내 세균을 조절하려고 하는 건데, 옛날에 그렇게 육식을 못했을 때는 요구르트 먹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어. 그걸 뭐 느끼한 거 그걸 왜 먹어? 뭐 이랬는데, 그 요구르트 속에 있는 균이 유산균 아니에요, 그렇죠? 유산균은 우리 장 안에서 아주 착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채식 위주의 식사를 안 하고 육식이 많아지니까 결국 육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섬유질 섭취가 줄어드니까 장 청소가 잘 안 돼서 찌꺼기가 많이 남아서 나쁜 장내 세균들에게 더 살기가 좋게 돼 버렸어. 그러니까 나쁜 장내 세균들이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유산균과 전쟁을 해서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사니까 나쁜 장내 세균이 잘 살도록 나쁜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유산균이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야 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유산균을 먹도록, 안 먹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이 쪼다지. 그렇죠. 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뉴 스타트는 이렇게, 뉴 스타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맨날 뭐, 놀고, 뭐, 웃고, 노래 부르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뉴 스타트에는 하나님의 그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생기라는 것을,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뭐예요? 은혜야, 은혜. 은혜는 자격이 없어도 사랑한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생기로 우리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건강식이 왜? 식물성 위주의 식사가 되어야 하느냐. 세 가지 큰 이유를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항산화제. 좋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둘째, 영양소 비율. 셋째, 섬유질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동물성 음식으로부터는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율법주의적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채식을, 건강식을 하다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씩 기린이 뭐가 땡기듯이 뼈가 땡기듯이 우리도 생선이나 이런 게 육식이 땡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뉴스타트를 시작할 때는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절대로 안 돼 이래 가지고 계란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계란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돼 가지고 보니까 계란 노른자의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우리 몸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갑자기 올린다든가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계란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계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 뭐 고기가 땡기면 생선 구이나 그렇죠. 그 생선도 기름기가 적은 생선. 그러니까 이제 황태 이런 거, 돔.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뭐예요? 조기. 미국 조기는 덩치가 커요. 한국 조기보다. 그래서 살점이 많아. 아시겠어? 연어 이런 거. 가끔씩 그래서 한 달에 많아봐야 세 차례 두 번씩 이렇게 먹으면 전혀 채식하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어서 먹고 싶어 죽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것은 자질구레하게 할 얘기가 뭐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지난 두 시간 동안 얘기한 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질구레한 이것도 좀 알고 싶고 저것도 좀 알고 싶다.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만 그냥 잘하면 되는데 그래도 뭐가 어떻고 자질구레한 게 많잖아요. 그거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제 DNA 책 제2권에 음식 얘기가 상당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건강식 뉴스타트 건강식 할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야 이제는 건강한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이제는 영양소 밸런스가 다 맞구나. 이제는 풍부한 양의 산화방지제가 들어오는구나. 이제는 섬유질도 듬뿍 들어와서 내 장내 세균들도 어떻게 다 좋은 장내 세균으로 구성이 되겠구나. 이래서 확실히 이 먹는 것도 정말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생기,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그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회복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